미술 갤러리 같아 보이는데요. 그게요? 뭐 전시회 보러 가신 건가? 예. 이 다랑아리가 약간 떠 있잖아요.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끈기 있게 자라는 게 또 인기잖아요. 네. 뭔가 작품에 대해서 잘하는 포스가 그냥 확 느껴지는데. 이 도상 안에 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. 미술과 사랑에 빠진 남자 이광기입니다.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시작이 되는 공간입니다. 정확하게 그 갤러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나요? 갤러리 대표이자 또 아트 컬렉터, 또 아트 디렉터로서 전시, 기획, 뭐 관리 등 뭐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. 네, 신진 작가들 발굴하고요. 네. 우리 작가님은 장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와,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좀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, 지금 이분은 누구실까요? 아, 요즘 양종용 작가라고요. 요즘 가장 핫한 그 젊은 작가인데 이끼 작가라고 알려져 있고요. 오. 제가 이제 이 작가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끼를 소재로 작품을 하고 있는 양종용 작가입니다. 작품이 멋있네요. 네. 독특하다. 하얀 바탕에 또 이렇게. 마음이 편안해져요. 네. 밥사발에 이제 고봉밥처럼 이끼가. 저기 이제 다랑아리 이끼가 있고요. 무명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더 이름이 좀 많이 이렇게 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저 알고 있는 연예인이 미술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심으로 좀 알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꽤 연구하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오히려 작가 활동함에 있어서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네, 그런 분입니다. 광기 형. 아, 누가 찾아오신 걸까요? 누구시죠? 우리 양종용 작가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. 정태우시네요. 너무 반가운 얼굴이. 저랑 친하죠. 오래됐죠.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 거예요? 저랑 벌써 태조 왕건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드라마에서 벌써 꼬마 때부터 알아요. 그러네. 완전 아역배우로. 대한민국 세자 전문 배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저랑 이번에 또 이방원도 같이 해요. 사극 어벤져스가 또 붙었나. 너무 기대된다. 아니 기다리는 양종용 작가님 안 계시고 웬 카메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? 그러니까. 어쩔 수 없어. 나 촬영 시키려고 오라 그런 거지. 말 안 했거든요. 내가 오라면 오니까. 편안하니까. 진짜 이거. 그리고 네가 제가 양종용 작가를 엄청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. 너무 팬이어가지고. 오늘 오면 작품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왔더니. 양종용 작가는 카메라만 이렇게 있고. 제가 찍어줄게. 옆에서 봐봐. 우리 또 정태호가 또 양종용 작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형 그 유튜브로 이렇게 경매하는 거 촬영하고 그러는데 거의 궁금해? 가자. 내가 넌 보여줘야지 내가. 가자. 여기야. 여기가. 아 여기가 그 유튜브 경매. 여기가 이제 월요일 날 경매하는 그림들.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소장한 것도 있고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. 저는 보긴 했는데 직접 경매까지 하시더라고요. 경매까지요? 제가 이제 그 너튜브로 격주로 월요일마다 저녁 9시에 제가 합니다. 그러면 우와. 한 100명에서 한 200명 들어옵니다. 우와 대단하다. 그럼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 다 합치면 얼마야? 저런 게 궁금해 사실. 맞아. 저런 게 다 합치면 한 몇억 될 것 같은데? 와 장난 아니다. 몇억 되지. 형 되게 부자다. 다 내 게 아니지. 내 거지. 참 많이 하지. 나는 거기서 여기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야? 나는 공간 대여해 주고 나는 거기서 중기 수수료. 수수료지. SNS에 올라온 그림도 막 보이네요.